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일환으로 반도체 국가전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을 원하고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로 손짓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다 우리가 가진 기술,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며 국가 총력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우리 산업의 산업 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겠나,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도 잘 설계해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 애널리스트,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여당 대표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 6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2의 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서면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